자, 두 번째 이슈는 아주 뭐 중요한 최첨단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동맹과 같은 볼모, 이렇게 이슈를 잡아오셨는데, 자, 최근 중국이 자국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1일에 중국이 그 자국에서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네. 그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구매 중단하겠다. 반도체에서 무슨 보안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기 어려운데요. 예. 중국의 뭐 보안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치 문제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예. 네, 이걸 발표한 날이 지난 21일이었거든요. 아, 21일이면 뭔가 있었던 날 아닙니까? 네, 이날이 그 세계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담, 네, 마지막, 네, 폐막일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G7 국가들이 뭐 대부분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폐막일에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 중단을 선언한 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어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보복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보복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물론 뭐 G7 폐막일에 G7 정상들이 공동 선언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뭐 세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론인데 이 마이크론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마이크론의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 중단하겠다고 하는 게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이크론을 이제 미국을 제재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제재가 뭐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좀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이크론이 뭐 세계 3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이런 기업이기도 한데 예. 이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 금지가 될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그러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아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다. 미국의 마이크론의 빈자리가 생길 경우에 한국이 이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라는 목소리가 네. 미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그런 반도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내비둬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러프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했으니까 이건 단지 마이크론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한번 같이 붙어보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 어디 있다고 봐야 되나요? 단순히 말하면 미국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도와줄 경우에,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줄 경우에 미국이 취해왔던 중국의 반도체 혹은 중국 견제의 전략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네. 자, 그러면 아까 이슈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동맹과 같은 볼모,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보면 네. 반도체라는 게 우리나라 전략,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 생산 시설을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비중이 좀 높죠. 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아, 뭐 50% 가까이 되네요. 네, 네. 이럴 경우에 중국에서 생산을 금지하면 예. 투 업체에서 받는 타격이 뭐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네. 미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넘게 들여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수십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써가면서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뭐 이 부분 때문인데요. 네. 이 두 나라의 우리나라 혹은 두 기업이 상당 부분 의존을 하면서 동맹이라고까지 볼 수
굳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볼모로 잡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동맹 같은 볼모라는 이야기가 지금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두 가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